나쁜 말에 집중하면 어떻게 나은 그림을 그리나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진리는 진리를 믿어요. 진리 할 수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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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할 수 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진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그림 작가예요. 여러분, 끙끙! 벽에 머리 찧어봤나요? 진리는 아기일 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끙끙! 벽에 머리 찧었어요. 멍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진리가 매를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많이 슬펐어요. 엄마 아빠는 진리가 세상과 이야기할 방법을 만나게 좋았어요. 그 중 하나가 수영이에요.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수영 대회 1등도 했어요. 진리 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처음부터 수영을 잘했을까요? 진리는 다른 사람보다 어려워요. 저는 느낌이 예민해요. 저는 수영복도 느낌이 싫었어요. 수영복 입기 한 달 연습! 수영장 입장 두 달 연습! 진리가 수영복도 못 입고 집에 갈 때 엄마는 너무 힘들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슬펐어요. 진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했어요. 저는 노력증이에요. 최고! 저는 이제 수영을 정말 잘해요. 제가 좋아하는 활동은 그림과 수영입니다. 좋아요, 웃어요. 저는 느낌이 예민해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귀를 막아요. 아이 시끄러워. 아기 진리는 힘들었어요. 귀가 아팠어요. 다른 사람과 놀고 싶었어요. 친구와 같이 놀자. 그렇지만 놀이터에 못 갔어요. 진리는 심심했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이해했어요. 산으로 강으로 갔어요. 자연은 조용해요. 윙윙 바람 살랑살랑 나뭇잎 수수술 신의 물 진리 마음이 자연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오리 토끼를 그렸어요. 진리 그림을 보세요. 짠! 처음에 완성한 글입니다. 야옹 안녕. 숨어있는 고양이. 방에서 쉬는 진리 같아요. 저랑 고양이가 닮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진리 고양이입니다. 하트 꼬리 파란 고양이. 고양이가 스마일 웃어요. 진리 고양이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나는 붓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만나자. 어떤 사람은 말해요. 너는 못해. 아니야. 진리는 잘해. 나쁜 말에 집중하면 어떻게 나은 그림을 그리나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진리는 진리를 믿어요. 진리 할 수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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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할 수 있다. 화이팅! 좋은 말에 집중해요. 나는 성공을 만들어요. 저는 오전 5시 일어나요. 오후 9시 꼭 자요.
매일매일 한글 나아가기를 공부해요. 영어와 사회 활동도 연습해요. 굿모닝, 하이, 헬로. 고양이 캣, 토끼 래빗, 오리 턱, 앵무새 패럿. 노력하는 나를 칭찬해요. 진리 맞자. 나는 내 모습을 사랑해요. 인생을 그려간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을 그리는 붓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요리가 붓이에요. 저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진리씨의 그림 그려요. 저는 대답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거 뒤쪽. 오케이. 내가 같이 붓에 집중해요. 여러분, 당신은 벽이 있나요? 당신은 붓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벽은 캔버스입니다. 나는 벽에 그림을 그려요. 우리는 인생 작가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진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리 작가의 언니 진은총입니다. 진리 작가가 가진 붓, 그림이라는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서 진리 작가가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그림들을 티셔츠와 후드티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붓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신만의 캔버스에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